날인 12월 29일 영숙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이 찾아와. 뭐 불안한데 갑자기. 무슨 일이었을까? 모르겠는데. 뭐? 뭐지? 사라졌나 가족이? 어디로? 모르는 대로. 어디로 사라졌을지 직접 들어볼게. 늦은 시간에 후보 중에 한 분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에 화재 사고가 났다더라. 그게 어린이 엄마 집인 것 같다. 어머나. 와.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간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거 보고 뭐 둘 다 오열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만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렇게까지 다 갖고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렇게 다 덮어놨더라고요. 이게 시신들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네, 어젯밤 강원도 양양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어머니와 어린 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웠던 내 식구가 하룻밤 만에 모두 세상을 떠난 거야. 장남 어진이와 막내 우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자그마한 몸에 화재 흔적이 아주 심하게 남아있었대. 엄마 미연 씨 그리고 둘째 다은이는 발견 당시엔 숨이 붙어 있었지만 병원 이송 후에 결국 숨을 거뒀어. 6살, 9살, 13살 그리고 엄마 미연 씨도 당시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어. 굉장히 젊은 나이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니면 하얗게 그냥 몸이 이렇게 창백한 얼굴이 기억이 나고 우진이 막내는 깨끗한 단단한 고구마가 까맣게 탄 그것처럼 몸이 요만한데 그 모습 그대로 탔더라고요. 누워있는 그 모습. 너도 애를 셋 키운다 그랬지? 세 명이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안 좋지? 아이들 사진을 봤을 때 너무 해맑게 웃고 있고 어머님도 행사도 하고 저도 다시 올게요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저렇게 너무 일단 안타깝고 그리고 왜 저 집에 불이 난 건지 모르겠다.